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사실 무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 무효 소송의 최종 판결권자인 대법관들이 사실과 진실의 바탕을 둔 그런 판결을 바라는 것이 어떻게 무리한 그런 요구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대법원 특별일부 노태학, 김선수, 박정화, 오경미가 보인 행동은 실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범법 행위를 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8장의 투표지입니다. 박주인 변호사 주장입니다. 저는 2021년도 10월 29일 날 늦은 오후점에 오산선교구 재검표장 수원지법 가인홀에서 법원 직원과 선관위 직원들과 함께 사전투표력, 투표력, 개표력 등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다는 이위 사항이 하나도 기록된 바가 없었습니다. 투표수도 차이가 있었고 투표관리관이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한 투표용지로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모른 채 검토도 하지 않고 피고 선관위의 말만 듣고 유효표로 판단한 것은 대법관의 직무유기입니다. 저의 논평은 이렇습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대법관 사인은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8장의 투표지를 유효표로 인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8장은 구격투표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무효표 처리돼야 됩니다. 사전투표력, 투표력, 그리고 개표록 등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에 대한 어떤 기록이 없다는 것은 바로 투표소 현장에 존재하지 않았던 투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가짜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대량으로 인쇄해서 투입한 부정선거에 대단히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은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전투표지의 청면 재단 증거입니다.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기술직 공무원 출신인 최중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롤용지로 인쇄된 사전투표지가 아닙니다. 롤용지는 이렇게 청면이 까끌까끌하지 않습니다. 마트 영수증처럼 아주 미끈하게 깨끗합니다.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사전투표지 청면에는 돌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지 측면에 있는 까끌까끌한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관위 직원들이 검정보조라는 팻말을 가슴에 붙인 채 투표지 분류기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또한 최중구님은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사전투표지 측면에 돌기를 안 보이게 하려고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바닥에 대고 탁탁 쳤다고 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롤용지와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 롤용지 측면입니다. 여러분 정말 선관위도 필사적이지만 대법관들이 정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증거인멸을 노골적으로 돕기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 운용 작업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맡겼습니다. 세상에 피고에게 검증을 시키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산시 재검표에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검표장에서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 사전투표지가 원래는 엡손 프린트로 출력돼야 되는데 인쇄되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관위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해결 방법은 바로 그런 새로운 해결 방법을 하나 만들어내죠. 엡손 프린트처럼 겉으로 보이도록 꾸미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잉크젯 고속 인쇄기를 사용합니다. 잉크젯 고속 인쇄기는 거의 망점 구조나 이런 부분들이 엡손 프린터처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 사전투표지를 인쇄한 이후에 자르는 재단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해서 사람들 눈을 속여야겠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인쇄하지 않고 엡손 프린트로 출력했다. 이런 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아무리 잉크젯 초고속 인쇄기를 도입하더라도 인쇄기는 인쇄기이기 때문에 넓은 종이에다가 수십 장을 찍은 다음에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자르는 과정은 좌우 상하를 모두 자릅니다. 결국 좌측과 우측에 자른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식당이라든지 마트를 가셔가지고 롤 용지로 된 그런 프린트 출력물의 영수증을 받아보시게 되면은 좌우는 아주 미끈합니다. 상하가 한 장 한 장 잘리기 때문에 좀 거칩니다. 그런데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좌우가 절대 매끈매끈할 수 없는 것도 거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재단기를 사용하더라도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한 사전투표지는 좌측과 우측 측면에 까끌까끌한 흔적이나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최중구 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바로 이 점도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바로 측면에 자른 흔적, 재단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산시 재검표에 참여한 40년 경력의 인쇄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1차, 2차, 3차가 끝난 다음에 4차인 오산시 재검표에서는 사전투표지가 인쇄되었다는 것을 훔친 것을 숨길 생각을 했느냐. 그때는 이미 모든 투표지가 수원지방법원에 보관 중인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다시 또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해서 만든 사전투표지. 아주 겉으로 볼 때는 앱손 프린트로 출력된 것처럼 근사하게 비슷하지만 좌측과 우측에 까끌까끌하게 자른 흔적이 있는 것을 어떻게 투표함에 투입했을까? 그렇다면 그게 투입한 것이 지금 사실인 걸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원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증거보존용으로 보관 중인 그 투표함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이야기인 거죠. 4.15 총선 당시의 조작,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증거보존일까지 조작, 또 한 번의 조작이 더 발생한 겁니다. 이 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나라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누구를 이렇게 두둔하고 누가 뭐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안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 1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완전히 와해돼 버린 겁니다. 최중구님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부분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그렇게 지적해서 그리고 포토샵 같은 걸 통해 이렇게 아주 멋진 그냥 이미지를 아주 압축된 이미지를 제출하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미지의 가장 하단에는 뭡니까? 롤 용지로 한 거 아닙니까? 롤 용지는 좌우가 아주 미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앱선 프린트로 출력된 것으로 가정하기 위해 가지고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했지만 잉크젯 인쇄기를 사용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르는 과정이 피할 수 없다. 상하 좌우를 다 자른다 이야기죠. 그래서 상하를 자르다가 뭐가 나옵니까? 좌석 투표지점 딱 붙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측과 우측에는 뭐죠? 예, 돌기처럼 그게 다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산시 재검표장의 사전투표지는 전량이 뭡니까? 부정투표지란 거죠. 위조투표지란 거죠. 가짜투표지란 거죠. 그런데 모두 다 유효표 처리한다. 그게 대법관들입니까? 그게 대법관들입니까? 선관위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칩시다.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대법관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수만 장이 다 그냥 가짜인데 모든 걸 다 그냥 유효표 처리한다. 노태학, 김선수, 박정하, 오영미 정신들 차리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당대 모든 걸 다 의의가 없네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